그런 손님에 대한 우리의 기술이 늘어나고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한 50분 가량 회원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보다가 정말 더 다양한 어떤 인간 외교관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제가 기회가 된다면 2편, 3편도 있습니다. 불러주시겠죠, 선도. 네. 그래서 그때 다시 뵙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째 주요 활동 내용은 방문한 가족과 함께하는 내 고향 역사 문화 탐방입니다. 취지, 방문한 가족과 함께하는 내 고향 역사 문화 탐방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제교류 활동을 먼 곳에서 찾지 말고 우리 가까이서부터 찾아보고 실천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가문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모색 중 가문화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행사를 진행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수렴하게 되었습니다. 1단계 국제교류부 자체 회의를 거쳐 가문화 센터 담당자와의 계획적인 사전 협의 후 직접 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센터 담당자와의 회의를 통해 주제를 가문화 가족들에게 우리 지역의 문화 역사 유적지를 소개하며 한국의 정서와 어를 공유할 수 있는 대고향 역사 문화 탐방으로 전하고 세부 일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단계 계획 수립 후 탐방에 앞서 가문화 가족을 좀 더 이해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가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가문화 이해 교육을 이수하고 3단계 가문화 가족들과 함께 내 고향 역사 문화 탐방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가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내 고향 역사 문화 탐방은 국제교류부 회원 19명과 가문화 가족 53명 그리고 가문화 가족 지원센터 3명 등 총 75명으로 역사 문화 탐방대를 구성하여 2017년 6월 19일 금요일 내 고향 역사 문화 탐방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동락서원 및 여헌기념관을 방문하여 우리 지역 출신으로 조선시대 중기대표 선미학자인 여헌 장형광 선생의 여생과 활동을 둘러보며 지역의 역사에 대해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아도화성이 처음 세운 신라불교의 발상지인 지역대표 사찰 도리사를 방문하여 사찰례를 둘러보며 한국의 문화와 어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역사문화탐방에서는 현재 구미시 문화해설사로 활동 중인 국제교류부 소속 회원이 직접 설명을 해주어 더욱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탐방에 참여하였던 국제교류부 회원들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제교류라는 것이 막연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류 활동을 희망한다는 얘기를 하였으며 가문화 가족들도 고향을 두고 원하는 태국에서 오랜만에 가족의 사랑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가문화 가족 지원센터 관계자는 구미국제친선협회 국제교류부의 좋은 제안으로 알찬 프로그램이 되었으며 많은 후원과 관심에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2017년 7월 11일에는 국제교류부 회원 26명이 모인 가운데 하반기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하였던 행사에 대해 회원 상호 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국제교류부 조직 내실화를 위한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번개팅 모임, 가을 올레길 걷기와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해보자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다음 활동으로는 국제교류부 소통과 화합의 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반기 회의에 나왔던 회원들 간의 소통 및 화합의 시간을 두 차례 가졌습니다. 먼저 8월 23일 음악과 황금향이 함께하는 번개팅이라는 주제로 회원 15명이 모여 음악과 함께 어우러진 식사를 통해 입과 귀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천행산, 검성지, 올레길 및 주변 트레킹을 통해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어 10월 22일에는 회원 10명이 울산으로 단합대회를 다녀왔습니다. 차량을 렌트해서 함께 장거리를 오가면서 서로 간의 마음을 여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올레길 걷기를 통하여 회원들간의 친목 번호, 배수, 바다와 같은 자연 속에서 함께 사진을 찍으며 같이 식당을 찾아 식사를 하고 찻집에서 차 한 잔을 나누며 함께하는 기쁨을 만끽하였습니다. 하나의 미사를 진행하기 위해 많은 분들의 수고와 함께하였기에 더욱 뜻깊은 여행이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친구 회원들 간의 격이 없는 대화 및 소통과 서로 간의 마음을 여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친밀감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조직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활동은 중국 역사 문화 기행입니다. 2018년 1월 20일부터 2박 23일까지 3박 4일간 국제교류부 7명이 중국 상해로 역사 문화 기행을 다녀왔습니다. 국제교류부 회원으로서 해외 역사 문화 기행을 통한 이국 문화에 대한 이해 및 국제적인 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상해, 일본 등 가까운 아시아권 여행지를 모색 중 상해 가자는 회원들의 의견이 다수여서 중국 상해로 선택 추진하였는데 여행 일정에 맞는 회원의 수가 적고 준비 시일이 촉박한 문제점이 있었으나 회원들의 해외 역사 문화 기행 스타트를 끊는다는 의미로 조금은 무리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상해에 도착해서 추진위원장께서 잘 아시는 다관에서 차 및 식사 대접을 받고 요동을 풀면서 상해 탐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상해에서의 다양한 역사 유적지 및 시설들을 둘러보고 고귀하는 다른 문화를 직접 몸소 체험함으로써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며 앞으로의 국제교류에 있어 국제교류부 회원으로서 자질 및 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회원들 간에는 일정상 정해진 목적지에 도착해야 하는 경우에 뒤처지는 회원의 진도 들어주고 서로 도와가며 함께 체험할 수 있었기에 회원들 간 우정을 쌓는 계기가 되었으며 평소에 서로 나누지 못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더욱 돈독하고 친밀한 국제교류부의 이론이 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교류부 주요 활동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국제교류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회의 및 모임을 통해 조직 활성화를 더욱더 활발히 추진할 것이며 다문화 가정과의 역사 문화 탐방과 같은 다양한 교류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해외 역사 문화 탐방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제적 관광 마인드를 쌓아 우리 국제친선협회가 민간 전문 국제교류단체로서 발전하는데 비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국제교류활동 보수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국제교류부가 우리 마스크 교수님에서 저는 부산도 방송하게 활동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먼저 좀 해볼게요. 예, 우리 회장님이 그 해외 출장 다녀오셔가지고 아직 그 두루에 도착을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늦으시게도 말씀하셔가지고 예, 우리 수상은 예, 먼저 말씀 듣고 우리 최원 회장 모셔가지고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장을 계십니다. 부시장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올라오는 도중에 보니까 금호산 주변에 그 벚꽃이 발전된 걸 보니까 이제 봄은 바뀐 왔는 것 같습니다. 세월의 무상함도 상당히 좀 많이 느꼈습니다. 지난번 우리 국제결혼식 때 그 행사대로 제가 한번 참석 그 여기에 부임하고 난 뒤에 참석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다시 또 우리 귀하신 분들 뵙기가서 참 주시고 참 반갑고 내 남들은 어떤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뜻깊은 행사였다 이런 생각을 어제 드립니다. 우리 회원님 한 분 한 분들 정말 원래는 소원하신 모든 것을 또 성취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그 이 국제 영향 강화를 위한 국제 시선 협회에서 오늘 특강을 하시고 오늘 좀 강의를 받아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국제 교류 협회가 벌써 출발한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2007년 3월달에 구성되어가지고 전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중 가장 최초로 구성되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영태, 우리 회장님, 최영원 부회장님, 그 영명 감사님, 뭐, 전체 이모님들의 노력과 회원님들 한 분 한 분들이 거기에서 또, 나 마음을 맞춰서 따라주신 그 덕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제지세협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꾸미 씨가 그만큼 글로벌 역량을 더 가질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감히 생각합니다. 꾸미 씨가 앞으로 나와야 될 것이 항상 기업 잘하는 것이, 또 글로벌 것이, 명품 도시를 이루기 위해서 여기 계신 우리 회원님들께서 항상 지원과 성원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한 200분들의 우리 회원님 한 분 한 분들이 지금까지, 우리 장애 모호 도시에 대한, 풍수대에 대한, 또 영어 교육과 청소년 영어 경시대에, 또 각종 필사대, 우리 통역으로 봉사하시는 각종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구미 씨의 역량을 그만큼 높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이 자리에 대해서 우리 43만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진선 의원도 나아갈 방향을 잘 말할 겁니다. 43 지구는 시와 공을 초월한 그야말로 글로벌 시대입니다. 국제이 없는 완전 글로벌 시대입니다. 이럴 때수록 과연 구미시가 어떻게 살아남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남느냐는 이제는 대외계측이 아닌지 국제교수의 경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 우리 그 시에도 국제교육을 제안드리고 국제교육을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건 다소 미천합니다. 여기 계시는 200분 회원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시청 부모나 또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우리 국제교류협력과 더 발전할 수 있겠느냐 예산합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회장님 가능한 대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회장님 사무실 한번 들어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는 또 일반적인 뭐 히어링도 하시지만 바디 랭귀지가 정말 아주 뛰어나시더라고요. 그야말로 또 댄싱에 대해서는 뭐 가나가시가지고 그 부족 잘못된 말씀하셨는데 이 바디 랭귀지를 하시는 게 아주 완전 박수가 채워졌다는 걸 봤습니다. 자, 이 우리 국제교류가 하는 것이 과연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소통되면은 국제교류가 활성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저도 외국사 보면 한때 멋진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마음과 마음이 소통되는 국제교류가 되고
또 마음과 마음이 소통되면은 우리 지역과 지역 상황이 더 마땅히 쓸 수 없다는 게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우리 회원님 한 분 한 분께서 너무 국제적 글로벌 쪽으로 바라보고 좋지만 또 우리 안으로는 우리 지역 화합, 지역 발전하시는데도 좀 대가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지역 사회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시끄럽고 황탈하고 좀 이럴 때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 우리 시에서 또 어떤 스탠스를 잡고 해야 될 문제도 있지만 우리 회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중심을 딱 잡아주시면 공시가 더 발전을 주고 더 빨리 갈 수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오신 회원님 한 분 한 분들의 건승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생각하시는 모든 일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 오신 우리 언론님께는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 부시장 하시면 너무 하면 되는데, 일단 불안하니까 하신다고, 예, 너무 수고하십니다. 위로와 경제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 한번 받았습니다. 우리 모레스 회원이면서 얼마 전에 회장으로 지금 우리 바르게 살기 구미지역의 윤호건 회장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이혁태 회장님을 대신해서 최영환 부장님께서 갑자기 회원을 대신해서 인사하게 돼서 솔직히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어떤 준비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조금 내용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향을 축하합니다. 아까 이문환 교수님 그 국제 그 내용과 팟캐스트에서 훌륭한 강의에 대해서 아마 앞에 계신 분들 많은 참고가 되어 봅니다. 그리고 각 그 국제 신세협회에서 각 국별로 제가 연예인을 보면서 다른 대표분들 참 보기 좋았습니다. 특히 오늘 그 국제 결국에 활동 사례 발표가 참 보기 좋았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각 국의 발전과 거율로 통해서 여러분 개인 역량을 또 활성화하시고 앞으로도 이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 개인 역량을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최영 부장님 준비 안 해보셔도 그렇습니다.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참석 못 받았지만은 꾸미씨 각 지역 국회의원 백성조의원께서 흡전을 보내오셨습니다. 아, 내용이 좀 있습니다만 시청하께서 시청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단상이 모셔가지고 좀 귀한 말씀 드려야 되면서 시간 관계상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마치면 바로 앞에서 우리 부장님 모시고 단체 사진 찍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식사 후에 그들 좀 소량이나 상품 준비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영 즐기고 행운을 추천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에 나와서 계속 촬영하고 단체 촬영하고 싶다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좀 넣어주세요. 사진 찍어야 우리 시청을 하고 있거든요. 늦게 오신 분들은 앞좌석에 있는 게 핸드 테이블이 비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네, 오셔도 되겠습니다. 예. 일어나셔서 앞에 다 나오신 거 아닙니다. 나와서 핸드 테이블을 타고 식사하도록, 식사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시고. 그런 지금 안 나오시면 나중에 휴대폰 주시면 안 걸려요. 아시겠어요? 자, 빨리 나와서 예. 잠깐만 이거 좀 뒤로 기념 촬영하고 식사하러 가겠습니다. 나는 뒤로 좀 안
넣으세요. 국 좀 넣으세요. 다 넣으세요. 우리 윤보호 사장님도 같이 넣으세요. 잘 찍어봐요. 잘 찍어서 뭐해? 나 나와주세요. 예. 오늘 이 인증샷입니다. 이 사진 보고 하반기 때 우리 하반기 워크샵에 안 계신 분들은 예. 인증샷을 찾아드려야 돼요. 빨리 사진 찍고 와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많이 고픕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우리 조직 협력부 손님들 빨리 나와주세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뒤에 발 딱 뜰게요. 자, 하나, 둘. 자, 하트 다 할게요, 하트. 네. 하나, 둘. 예, 하나, 둘에 화이팅 한번 할게요. 자, 하나, 둘. 화이팅! 안 하는 분이 있어서 한 번 더 할게요. 예, 네, 좋아요. 하나, 둘. 화이팅! 감사합니다. 사회자님, 팀별로 안 찍습니까? 사회자님, 팀별로 안 찍어요, 팀별로.